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2023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신년 케이크 만드는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비닐 한번 벗겨볼게요. 이야, 우와, 이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, 레인지 돌려가지고. 오늘 제 컨셉은요, 생크림입니다. 생크림의 컨셉으로 한번 입고 나와봤고요. 딸기를 토핑으로 올릴 딸기인 거죠? 시트 안에 넣을 거. 알겠습니다. 아, 칼 이거 좀 한번 우리 집으로 한번 오세요. 제가 다 갈아드릴게요. 칼을 이렇게 뭉툭. 세상에, 이게 칼이야 가위야 뭐야. 딸기가 상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먹어서 모르겠네. 지금 케이크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로 지금 처음 만들어보는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제대로 된 케이크를. 콘서트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? 콘서트, 저는 게스트가 아니라 게스트가 나온 점이 굉장히 저는, 아니 쑥님이 이번에 못 와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. 그래도 클립들 다 챙겨봤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뭐가 제일 재밌었어? 저는 개인적으로 그 크리스마스 곡 부른 게 좋았어요? 네. 내 노래는? 진짜 토크 길게 했어. 거의 토크 콘서트. 아, 토크 콘서트. 팬들이랑 오랜만에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. 인이어로 감독님이 은지씨 이제는 진짜 끊으셔야 돼요 이래가지고. 알겠습니다. 너무 얇게 썰어가지고 하나만 같아? 더 썰면 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, 보이시죠? 모르겠지? 거의 체예요. 회 한번 썰어 해줘? 시트지 안에다가.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생크림을 만들어야 돼요. 으! 한번 해볼게요. 다 넣을까요? 튀길 때도 맛있으니까. 예? 찐으로 잘 어울려 부르시네. 어? 아니에요. 모태야 컨셉이야? 아니, 그게? 아니. 쑥이 벌써 나를 망가뜨리려고 지금. 저 까만 옷을 입더니 아주. 3단까지 오는 거지. 드림이 여러분, 쑥이가 저보고 노잼이래요. 찐으로 잘 어울려 부르시네. 잘한다고 노잼이래요. 잘하면 얼마나 유잼이야. 잘한다고 노잼이라 그러면. 아니 못하는 걸 가져오든가. Don't cry for me, don't let me stay. 먹어볼 사람. 진짜 덜 달다. 덜 달다. 수가. 토크를 여기에 두고. 물어본 사람. 궁금한 사람. 2023년도에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? 2023년도에 계획. 진짜 여행 갈 거야. 노래로 많이 여행 떠나셨잖아요. 찾아 떠날래. 아, 하루에 소주 한 잔은 어젯밤에 했다. 잘한다고 생각보다. 아 너무 잘해? 잘한다고 노잼이라 그러면! 아니 아니에요. 저 올리는 거에 의의가 있으니까. 우리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야. 팬분들이. 그럼. 너무 멘트 없이 만들어서 팬들이 재미없어 하겠다. 아! 장인 1일차. 이 색소가 아니 2023년 핸드 컬러가 붉은색이어가지고 원래 붉은 색깔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. 근데 소니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시 해야 돼. 빨간색 넣기로 했잖아요. 아 괜찮아 그냥 이렇게 먹자. 나 요즘 딸기 생크림이 꽂혀있고. 안돼. 이미 다 바른 상태였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새로이 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또 팬텀 컬러를 찾아가지고 보겠습니다. 아, 너무 비빔밥 비비는 것 같지 않아요? 한국인인데 어떡해? 어? 약간 프로페셔널 보이잖아? 저기 그 PD님 네, 촬영 중에 네 쑥이 원하는 자주빛 컬러를 자 짤주머니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오! 귀엽지? 귀여워요. 나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. 이거 드림이 주는 거야? 어? 드림? 드림? 판다봉을 흔들어주세요. 어때? 다 했어. 빨기는 형인가요? 네! 혓바닥을 표현했습니다. 맛있다. 됐다. 네,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처음으로 성인이 돼서 도전을 해봤는데 성공을 한 것처럼
여러분도 2023년에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들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안녕. 이런데 떨어뜨리면 진짜. 안 돼!